장마전선이 북상하며 습한 공기도 올라왔습니다. 때문에 지난주 건조한 더위에서 습한 더위로 바뀌었는데요. 같은 기온이어도 이번 주 체감 더위가 더 심하겠습니다. 기온도 오릅니다. 서울 기준 내일은 최고 27도지만 모레 30도, 목요일은 32도로 더 더워집니다. 비는 내일 하루 쉬어갑니다.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다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까지 치솟겠습니다. 광주와 부산 등은 더 높은 위험 단계로 화상 위험이 크겠습니다. 오늘 곳곳이 황사 영향을 받았지만 내일은 차차 공기질이 회복되겠습니다. 새벽에만 경북과 울산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겠습니다. 내일 최저기온 19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3도 정도 낮겠고 낮 기온도 대전과 광주 28도, 대구 29도로 조금 낮겠습니다. 수요일엔 남해안과 제주에 장맛비 예보 있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